북아프리카의 튀니지,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3분의 2 정도에 인구 1500만 명, 그리 크지 않은 나라지만 도로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달리고 우리 기업의 광고가 눈길을 끕니다. 시내의 한 호텔, 종업원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한국 가수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 일행을 반깁니다. I'm like BTS. 튀니지 인근 도시에 있는 태권도장인데요. 하얀 도복을 입은 수련생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태권도 시범을 보여줍니다. 남녀 수련생들은 국기원의 단증과 품증을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청년들은 태권도뿐 아니라 한글에도 관심이 높은데요. 한국에서 보내온 부채에 태극기와 튀니지 국기를 그리고 한글로 자신의 이름도 써봅니다. 160명이 열심히 태권도를 배우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태권도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와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K-POP과 K-드라마를 통해 튀니지의 젊은이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떡볶이, 김밥, 해물전, 튀니지의 문을 연 한국 음식점에는 현지인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튀니지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길거리나 쇼핑센터에서 한국말로 인사를 하고 말을 건네는 청년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데요. I want to go there one time in my life. 한국 가수 잔나비는 너무 좋아하는데 들으면 진짜 기분 너무 좋아요. 부산 가고 싶은데 그 세울 한가미 하고 레드타월 한국 진짜 너무 예뻐요. 전 세계 올리브 생산량 순위 5위인 농업 국가이자 관광이 주요 산업인 튀니지는 한국에 앞선 농업과 경제에도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To know more about Koreans, about the way they live, about the development and the progress of the Korean of the Republic of Korea actually. So it, because it is a very nice experience and nice culture to see, to learn from, also to see what we can improve in our own countries and to also to have some fun while living in Korea. 아름다운 지중해의 나라 튀니지. 한류에 대한 사랑이 드라마나 케이팝을 넘어 한국말 사랑과 음식, 농업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튀니지에서 국민리포트 오도현입니다.